개인의 성격이 유럽에 가든 아시안 국가에 가든 정하지를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장 성명이 또 채택이 되었습니다. EU에서도 채택이 되었어요. 인권국가인 프랑스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 헛대려다가 헛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하는 음식을 듣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깥에만 나가면 국제 무대에만 나가면 김정은 대인은 되는 게 없느냐? 왜 그러십니까? 임수봉을 오르는데 김정은이라는 서방 세계주를 잡고 임수봉을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사합니다. 추락사. 따라서 세계가 이제 김정은 기획화의 사진을 알게 되었고 유엔이 김정은을 만국적 범죄자로 형사소추할 것을 권고하게 되고 드디어 대북 제재망은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한반도의 구조는 김정은 대 문재인 세계의 구조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안전과 70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실에서 진실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정의의 싸움, 법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바로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번호를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김정은은 나쁜 놈! 현근자는 더 나쁜 놈! 현근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묵시자! 묵시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투쟁 요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이 단계에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발자! 여러분, 고발할 것이 없어서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게을러서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고발장을 씁시다. 고발장을! 고발장을 씁시다. 여러분이 고발자가 되십시다. 고발자가 되자! 태극기만 흔들어서는 안 돼요. 고발장을 써서 법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만듭시다. 심판을 받도록 만듭시다. 말로써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나 법으로써 싸우면 더 이깁니다. 말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면 나중에 무기들어야 돼요. 이건 피를 흘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진 입으로서 우리가 가진 손으로서 주장하고 말하고 고발장을 써서 여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정의의 심판을 우리가 해냅시다. 감사합니다.